As a host, she's amazing. As a host, but as a boss, she's a different person. 미국 인기 토크쇼 엘렌쇼가 최근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전 현직 스태프들이 촬영장에서 인종차별과 갑질,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펌 해외 이슈입니다. 인기 토크쇼의 호스트인 엘렌 디제너러스는 피하고 재미있는 이미지로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997년 전성기를 누리던 엘렌은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뒤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토크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다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커밍아웃 후 힘든 과정을 거쳐 다시 성공한 엘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엘렌쇼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는 서로에게 친절하라로 친절과 사랑은 엘렌쇼가 추구하는 이미지이자 엘렌쇼를 상징하는 이미지였는데요. 때문에 최근에 엘렌쇼의 근무 환경을 둘러싼 의혹은 대중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전처럼 관객과의 스튜디오 녹화를 할 수 없게 된 엘렌쇼는 잠시 방송을 중단했다가 4월 7일 복귀해 진행자 엘렌의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원격으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스텝을 쓰지 않고 외부 회사를 고용해 스텝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4월 16일 버라이어티의 보도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무대 제작진들은 일정 기간 동안 프로듀서로부터 근무 시간과 급여, 건강에 대한 문의에 대해 어떠한 서면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제작사 임원이 관여했을 땐 거의 모든 스텝들이 60% 임금삭감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제작진 대부분이 감봉되고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외부 회사를 고용해 방송을 제작하는 것에 스텝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엘렌쇼의 메시지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셧다운 때 방송이 타격을 입자 제임스 코든이 60명의 직원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미 킴멜도 사비로 제작진의 임금을 지불한 것을 생각하면 재산이 3억 3천만 달러이고 연봉이 5천만 달러인 진행자로서 엘렌도 같이 일하는 스텝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냐 고 아쉬움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엘렌쇼의 제작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워너브라더스 측에서는 스태프들 임금 문제에 대해서 의사소통 방식이 더 좋았을 수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최근 유행하는 병으로 인한 혼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단축된 시간이지만 제작진들이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기술적 변화는 불가피했지만 이번 일로 실직된 제작진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7월 16일 버즈피드 뉴스에선 10명의 전 직원과 1명의 현 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엘렌쇼의 제작 환경이 유해하고 갑질과 괴롭힘, 인종차별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절하세요 라는 헛소리는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한 전 직원은 말했는데요. 몇몇은 병가를 내거나 가족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경조 휴가를 쓴 뒤 해고되었다고 밝혔고 어떤 스텝은 사무실에서 엘렌을 보더라도 절대 그녀에게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전 직원은 차별에 질려 이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메인 작가 중 한 명은 A에게 미안해 나는 여기서 일하는 백인들 이름만 기억해 라고 말했고 다른 동료들은 A를 변호하는 대신 어색하게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A 직원이 인종 문제를 꺼내자 A를 PC라고 불렀고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자 A는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버즈피드 뉴스와 인터뷰한 직원들은 그들이 두려움, 공포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엘렌쇼에 일하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고마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시청과의 프로듀서들은 모두가 엘렌쇼에서 일하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떠나야 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6월 16일 이 뉴스에서 총괄 프로듀서 3명은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20년간 3,000회의 에피소드와 1,000명이 넘는 스태프를 고용하는 동안 우리는 개방적이고 안전하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말한 프로듀서들은 우리의 제작진 패밀리 중 단 한 명이라도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라고 하며 분명히 말하자면 엘렌쇼의 하루하루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30일 버드피디 뉴스에선 몇몇의 엘렌쇼 총괄 프로듀서들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추가 폭로가 있었습니다. K 프로듀서는 주로 힘이 없는 젊은 직원들을 타깃으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발언을 자주 해왔고 E 프로듀서는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터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엘렌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라는 질문에 일부 직원들은 프로듀서들이 엘렌이 모르게 감췄을 것이라고 말했고 몇몇 직원들은 그녀는 그냥 알고 싶어
섭외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7월 30일 버라이어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엘렌은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미팅에서 전 모두에게 엘렌쇼는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행복의 장소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무엇인가 바뀌었고 그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메시지를 시작한 엘렌은 모두의 기여가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와 같이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급히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할 거라고 믿고 맡겨두고 있었는데 분명히 몇몇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바뀔 것이고 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렌쇼의 근무 환경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목소리를 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주의 전 투데이쇼의 보스였던 닐 프리는 2013년 호주를 방문한 엘렌의 인터뷰를 담당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밝혔는데요. 당시 엘렌의 프로듀서들은 인터뷰 전 따로 불러 누구도 엘렌에게 말 걸지 마세요. 접근하지도 쳐다보지도 마세요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엘렌과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모르지만 엘렌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내내 눈치를 보았고 모든 것이 완전히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엘렌쇼에서 DJ로 활약한 토니도 자신의 인스타에 엘렌쇼의 좋지 않은 근무 환경을 경험했다고 말하며 더 건강한 일터를 만들려는 전 동료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렌쇼의 시니어 프로듀서였던 헤다도 엘렌이 공포의 문화를 키웠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총괄 프로듀서인 에드 글래빈이 직원 회의에서 제작진에게 소리 질렀을 때 엘렌은 프로듀서를 말리는 대신 She laughed and she said Every production needs their dog. 모든 제작에는 그들의 개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웃었다는 일화를 밝혔는데요. This environment, this toxic culture that she created in the office has been going on for 16 years. 근무 환경이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셀럽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과거 엘렌쇼에 6번 출연했던 영화배우 브래드 거렛은 엘렌이 근무 환경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엘렌에게 심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여러 명 알고 있다고 하며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배우 리 톰슨도 브래드 주장에 동의하며 실화라고 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SNS에 지지를 표명하는 셀럽들도 많았습니다. 배우 케빈 하트는 엘렌이 자신의 가족과 팀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다고 말했고 가수 케이티 페리도 엘렌이 세상의 평등을 위해 노력한 것을 우리 모두 봐왔다고 하며 그녀에게 사랑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배우 애시튼 커처도 엘렌과 엘렌의 팀은 나와 나의 팀을 오직 존경과 친절로 대했다고 하며 상황이 옳지 않을 때 엘렌은 그것을 처리하고 고칠 거야 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엘렌의 배우자인 포티아 드로시, 배우 다이안 키튼, MC 제이 레노도 엘렌과 엘렌쇼를 지지했습니다. 셀럽들의 지지글을 보고 인터넷에서는 힘들 때 동료를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엘렌이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잊지 말자는 반응도 있었고 엘렌쇼를 위해 일하는 스태프들과 초대받아오는 셀럽들의 경험을 비교하면 안 돼. 셀럽과 부유층들이 보통 사람들과 노동자 계층에 대항하여 서로 편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안 좋게 보이는지 아냐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워너브라더스의 대변인은 7월 30일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대책과 함께 여러 스태프들의 배치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자인 엘렌은 2022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엘렌쇼가 취소될 것이다. 진행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는 소문이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며 엘렌쇼는 9월 9일부터 다시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브스의 기사에선 엘렌쇼가 3,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며 제작 배급 담당사가 이 수익을 포기할 일은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들은 엘렌쇼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렌쇼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제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